최태원 SK 회장의 큰딸 최윤정 씨가 다음 딸이죠. 한 벤처 직장인과 화촉을 밝히게 됩니다. 재계에서는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사실 최윤정 씨 그간의 행보 자체도 재계에서는 예상 밖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. 왜일까요? 소종섭 국장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의외다라는 평가를 일단 받았습니다. 그 최태원 회장이 일남이녀를 두고 있죠. 네. 최윤정 씨가 맏딸이고 최민정 씨 우리가 잘 아는 해군 중위. 네.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아들 최인근 씨. 현재 네. 미국에 이제 브라운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최윤정 씨가 그 베이징에 있는 국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네. 미국의 시카고대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베인앤컴퍼니라는 그 유명한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네. 근무를 하다가 네. 1월달까지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SK로 들어왔는데 네. 보통 우리가 SK그룹 생각하면 뭐 SK텔레콤이라든지 SK 뭐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큰 회사 SK를 대표하는 회사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최윤정 씨는 SK 그 바이오팜을 선택한 겁니다. 네. 저도 이번에 아 SK에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있었구나 이번에 네.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텔레콤이나 이노베이션을 안 가고 바이오팜을 갔을까 이러면서 네. 역시 좀 남다른 이 동생이 해군을 선택한 것처럼 네. 언니도 좀 남다르구나 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자 그러니까 지금 생물학 전공을 한 최윤정 씨 최태원 씨의 맏딸이죠.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회사 입사를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렇죠. 그냥 전혀 엉뚱하게 뭐 아니면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그냥 입사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전공한 과목,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분야의 회사에 입사를 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요번에 화촉을 밝히게 되는 신랑도 평범한 회사원이라면서요. 그러니까 삼남 중에 막내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서울대 나와서 그 베인앤컴퍼니라는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최윤정 씨가 근무할 때 네. 거기서 만난 평범한 집안의 현재는 이제 벤처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예, 그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노소영 이 관장이죠.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데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? 그렇게 엄하게 아주 바른 교육을 해왔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요.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일종의 아트센터 관장이시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일종의 제도권에서 정해진 틀에 따라서 교육시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. 억지로 시켜봐야 결국에는 창의성은 나오지 않는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자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했다.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오히려 그 잘 갖춰진 집안일수록 더 엘리트 포스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? 네. 그거에 관해서 노소영 관장은 그런 식과는 전혀 반대의 어떤 교육을 해왔던 거죠.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오는 얘기가요. 우리가 이렇게 칭찬할 얘기일까 싶습니다. 그냥 일반인들은 다 본인의 전공에 따라서 회사를 선택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어머니 교육을 잘 받아서 바른 생각을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. 요번에 화촉을 밝히게 되는 신랑도 평범한 회사원이라면서요. 그러니까 삼남 중에 막내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서울대 나와서 그 베인앤컴퍼니라는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최윤정 씨가 근무할 때 네. 거기서 만난 평범한 집안의 현재는 이제 벤처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예, 그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노소영 이 관장이죠. 아트센터 나비 관장인데 어머니 최태원 SK 회장의 큰딸 최윤정 씨가 다음 딸이죠. 한 벤처 직장인과 화촉을 밝히게 됩니다. 재계에서는 상당히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. 사실 최윤정 씨 그간의 행보 자체도 재계에서는 예상 밖이다라는 평가가 많았다고 합니다. 왜일까요? 소종섭 국장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의외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? 일단 이러면서 네. 역시 좀 남다른 이 동생이 해군을 선택한 것처럼 네. 언니도 좀 남다르구나 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자, 그러니까 지금 생물학 전공을 한 최윤정 씨 최태원 씨의 맏딸이죠.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회사 입사를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렇죠. 그냥 전혀 엉뚱하게 뭐 아니면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그냥 입사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전공한 과목,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분야의 회사에 입사를 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. 그 최태원 회장이 일남이녀를 두고 있죠. 네. 최윤정 씨가 맏딸이고 최민정 씨 네. 우리가 잘 아는 해군 중위. 네.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아들 최인근 씨. 현재 네. 미국에 이제 브라운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최윤정 씨가
그 베이징에 있는 국제 고등학교를 다니고 네. 중국의 시카고대에서 생물학을 전공을 했어요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베인앤컴퍼니라는 그 유명한 글로벌 컨설팅 펌에서 네. 근무를 하다가 네. 1월달까지 근무하고 그다음에 이제 SK로 들어왔는데 네. 보통 우리가 SK그룹 생각하면 뭐 SK텔레콤이라든지 SK 뭐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큰 회사 SK를 대표하는 회사에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최윤정 씨는 SK 그 바이오팜을 선택한 겁니다. 네. 저도 이번에 아, SK에 바이오팜이라는 회사가 있었구나. 이번에 네. 이제 처음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왜 텔레콤이나 이노베이션을 안 가고 바이오팜을 갔을까?